로봇이에요. 이거 맞춤옷인 것 같습니다. 양복이, 양복 원단이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었대요. 원단을, 옷을 한 벌짜리를. 자극을 한번 드려야 할 텐데, 지금 양복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날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요즘은 이제 팔통도 좀 막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막기도 하고, 너무 커서 그걸 보면은 한 2cm 정도 줄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 전체적인 품을 보면은 뒤품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뒤품도 줄일 거고요. 상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 뒤판을 다 줄일 수가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다트를 하나 잡아줘도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트를 잡으면은. 근데 바쁠 때는 다트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4인치 정도로 줄이는 거죠. 4인치. 4인치면 10cm죠.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겁니다. 기장은 한 5cm 정도. 여기를 잡았을 때하고 안 잡았을 때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 작업을 하면은, 이 작업은 거의 옷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부분하고 주머니만 안 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대부분의 옷 고치시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면은 좋아요.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옷이 지금.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기장 표시해 주고요. 옷이 작업하다 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표시해 놓고 이거는 일단 뜯어냅니다. 빼내고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참작만 하는 거예요. 상동도 줄인다는 얘기죠. 여기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기장도 이제 뺍니다. 기장을 싹 빼내야죠. 근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폼 하는 데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저는 이 양복 리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수천 벌, 한 수만 벌도 더 될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따라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는 기장을 먼저 뜯습니다.
지금 이 정도 줄일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지금 틀어졌는데 이게 야판이고요. 이게 뒷판인데 스마트폰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할 때는 자를 뒤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좁은 것 같죠? 근데 여기를 보면 안 좋습니다.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럼 시접은 2인치를 줍니다. 이렇게. 기저 2인치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 번에 잘리기 힘들어요. 한 장씩. 그럼 이제 뒷판을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거 표시했으니까 빼도 됩니다. 이게. 사이드니까 얘가 맞아야 되겠잖아요. 지금.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각자로 그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를 때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는데 뒷판하고 앞판하고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이거 스티치가 나있잖아요. 이걸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3cm 정도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딱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스테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춤은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를 시접을 정리해 줘야만 이게 나중에 안마의를 합봉할 때에 곡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다음에 조사라도 한 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라 쪽으로.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박을 때게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은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마의 달해줄 때게, 그 고로시라 그러죠? 이 박아줄 때 여기가 이쁘게 나와요, 곡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작업하기가 좋아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자고는, 분자고는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히, 칫솔에 다 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해라고 지금 이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이 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표시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밑단은 이제 끝났으니까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를 뜯어냅니다.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몇 인치냐면 보면은 6인치일 거예요. 5인치 4분의 3이네요. 그럼 5인치 반 정도, 4분의 3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소매 부리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어쩔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안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옷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한 40년을 했어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양복 맞춤집에서는 이 리폼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옷마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몸매가 그 사람들 체형에 맞춰서 옷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뜯어야 되고 어디를 잘라야 되고 이걸 쫙 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못 고칩니다. 헤드 떼어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쪽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6인치 위장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6인치 4분의 1 정도 6인치 4분의 1 그냥 다투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투로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우라도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죠.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6인치 좀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투다듯이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작업하기가 여기에서요 이게 안쪽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암호를 전체적인 암호를 좀 뚫리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여기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거 2인치잖아요? 꺾인 선이? 세고, 이거는 8분의 3만 잡아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줘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일일이 또 손으로 뜨기는 사놨고 어쩔 수 없죠.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기성복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요. 주머니는 약간 올려가지고 눌러주고요. 약간만 이렇게.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놓고요. 우라도 다들 잡았죠. 기장을 잘라주려고 그래요. 우라 기장을. 몸판보다는, 몸판보다는 한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몸판보다는. 반쯤 더 되고요. 일단 여기를 정리했으면 여기는 나중에 앞판, 저쪽 앞판하고 같이 할 거예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제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쳐낼 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우라를 제때 놓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박혀 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쳐내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줄였고요. 지금 한 반인치
생각해서 이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몸을 쥐었나요? 이렇게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줄였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라는 아까 자른 만큼 이 정도만 자른 겁니다. 가면서 앞판은 덜 위로 가면서는 거의 안 자르죠. 이쪽으로 뒷판에서 쳐낼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한 거의 8분의 7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지금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혀있는 선은 이 선이에요. 이 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놓은 선이 이 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인다고. 근데 여기도 이 정도 잘라내야 되겠죠? 했으면은 뒷판을 꺾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판을 이렇게 꺾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꺾으면 됩니다. 뒷판은 1cm 시접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보면 압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판을 이거를 꺾어놓는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안 합니다.
자릅니다. 우리가 기장을 이렇게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기장을. 그럼 가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뒷판을 잡고요.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잡아가지고 8분의 5 정도 크게. 이렇게 잘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판은 전개 다 됐죠? 뒷판은 그럼 우라는 이제 안 잘랐잖아요. 문판은 잘랐었는데 우라 여기에 맞춰서 자르는데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앞판 그 시접 쳐내듯이 그만큼만 쳐내주면 됩니다. 뒷판 쳐냈잖아요 우리가. 뒷판 쳐낸 만큼만. 이렇게 쳐내주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이거는 대충 꺾어도 나중에 뒷판 먼저 할 거니까 뒷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암홀 재단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잘 듣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라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주고 양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 암홀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만 지금 이렇게 좀 쳐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매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소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여기가.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곡선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계량이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박음선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거예요. 소매 암홀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저기. 이렇게.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단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밀려서 한 장씩 자를 때까지. 여기 암홀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신경 써줘야 돼요. 조금 신경 쓰게 하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뒤품이잖아요, 지금 이게 뒤품. 뒤품을 쳐내는 거잖아요, 지금. 품? 네,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찔러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싱으로 이 개싱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에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싹 박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라를 이렇게 자릅니다. 조금 크게 이제 몸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몸판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따듬어주면 좋겠습니다. 가지런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쪽에도 좀 발라줘야 되고 이게 좀 좋습니다. 아무 테이프 치기 전에 소매를 바르면 좋아요. 무슨 것은? 그래서 아몰테이프를, 이게 지금 아몰테이프거든요, 이게. 아몰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이 정바에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소매를 달면 목판이 안 늘어나잖아요. 이거 아몰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나중에 소매 달 때 울쭈그려가지고 좀 부실해요. 일하기도 살았고 항상 딱 붙여주면 좋습니다. 반대편 이게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미싱에서 살과를 박을 건데요. 박을 때는 이렇게 지금 위쪽부터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박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뒷판이 약간 8분의 1 정도 크게끔 딱 잡으면 맞죠. 재단한 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어스가 늘어나서 겁니다. 이건 뒷바이어스 당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춘 거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박습니다. 근데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 땐 라운드로 박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박을게요.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접었었잖아요. 이렇게. 이 안쪽 위치는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접어졌습니다. 아, 여기 밑에만 접은 거죠? 여기 위에는 접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까 똑같이 잘라진 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박을 것 같아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게 지금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8분의 1 정도만 딱 맞추면. 예,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맞춰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안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듯하게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서 곡선만 잡아주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뒷바람을. 이걸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정바이스로 잘린 거고, 지금 비바이스로 잘린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딱 됐습니다. 그럼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박으면 딱 맞겠잖아요. 그럼 여기 박았으면 뒷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 한번 잡고 여기서 이걸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우를 확보할 때 보시면 알게 됩니다.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는가.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 네, 맞아요.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받겠죠. 그리고 그대로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그대로 가면서 아까 이쪽에 박을 때 잘 못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잘 박았네요. 지금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접을 가려면은 그래서 여기에 각이 지면은 탁 걸리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돌려서. 이제 박았으면은 밑단을 또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이게 어렵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이드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뒤집어서 뭐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뒷판을 박았으니까요. 이거 시접 잘라내면 잘라내고 바짝 잘라보면 미어져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위로 빼주면 돼요. 송곳처럼 푹 빠져오거든요. 잘못하면 그럴 때는 가위로 붙여놓은 지금 일단 여기를 정리할까요? 일단 다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시접을 갈라야 되겠잖아요. 갈리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칼이 들어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쭉 눌러주면 아래에서 안 땡기고 안 그러면 시접이 안에서 땡기는 수가 있거든요.
땡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접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한쪽으로 갈리지 말고 여기를 곡선을 딱 내죠. 곡선 내주고 지금 보면은 너무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살짝은 해가지고 떼주면 됩니다. 약간 뒷판은 고정이 돼 있고 앞판은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뒤집었을 때 뒷판이 딱 덮으니까 이거 약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도 약간 떼주고 딱 눌러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리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처음에 좀 알기가 그렇지 알고 나면은 굉장히 이게 그거 같지만 높은 겁니다 이게. 하루 종일 수선해보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복 같은 것은 한 벌만 딱 하면은 알차게 돈이 되잖아요. 훨씬 다 끝난 겁니다. 속면만 닳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얼마나 나가나 볼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안에서 12인치, 둘째 큰 사람이 12인치 그래요. 11인치죠, 지금 11인치. 어쩔지 모르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어 놓습니다. 암홀 11인치. 엄마다 다 다르니까요. 아무리 12인치. 맞습니다. 12인치. 그럼 소매를 해야 되겠죠. 예. 소매를 할 때는 항상 패드를 먼저. 이건 뭐 패드도 하고 올 수도 없고. 이렇게 보면은 소매를 제가 줄인다고 했는데요. 반인치잖아요. 이제 반인치. 반인치 정도 줄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먼저 싹 가려줘야 되겠죠. 거의 앞판은 지금 이게 5인치 사방형이 있으니까 안 자르다시피 하고 밑에만 자르면 돼요. 밑에 부분만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판 아무리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가 차이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걸 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소매가 큽니다. 진동이 채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많아서. 이렇게 해야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파줘야 되는데, 동그랗게 파줘야 되는데 안 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반인치만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되는데, 잘라갖고 자를까요? 이렇게, 반인치? 그냥 한 번에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같이 하고요. 해놓고 정리를 한 게, 아까 계드랑이가 왜 채였는지.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 중산이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같이 넣으면 되겠죠. 자른 만큼, 여기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라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죠? 손에가 짝짝이었다는 게 있다, 이거. 지금. 맞췄을 때, 정상적으로 좀 맞췄네.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판이 제일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옷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 잡히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손에는 표시해주고요. 지금 암홀자를 보면은, 앞판, 아까 앞판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 곡선이 똑같이 떨어져요. 앞판이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박히면 박힐 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잘 달리는 거예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이 겨드랑이 밑에 많이 채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쪽을 둥그렇게 쳐주면 돼요.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한번 얘기하면 이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선. 여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이 곡선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오라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여기는 지금 좁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를 똑같이 잘라보면 저쪽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놔두면 되죠. 놔두고. 약간만 크게.
이 소매 파카링을 잡을 때는요, 이게 마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넓은 쪽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약간만.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줘요. 요새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줍니다. 이게 소매사이잖아요. 지금.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 암홀이 11인치였으니까 11인치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박으면서 이제 찝히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최대한 당기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두 번 해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이게 계속 해보면 반복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여기 그대로 쭉 박으면 돼. 그래서 여기도 띵만큼, 어디만큼 띵는가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까지 쭉 빈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했을 때 얘가 찝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엄마오건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가지처럼 이렇게 딱 됐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파카링을 잡아왔잖아요. 한번 싹 가려주면 좋습니다. 그냥 안 가리고 해도 돼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잡아갖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했을 때 제가 제일 늦진작으로 했는데 12인치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다 보니까 너무 파카링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쫙 늘려줘야 됩니다. 파카링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쪽에가 파카링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늦는데. 아이고, 최대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1인치가 나와야 돼요. 아까 앞머리 11인치였잖아요. 11인치가 나와야 손에 달기가 좋잖아요. 11인치. 잡았을 때 11인치 약간 좀 큰데 이 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려주고요. 가릴 때 쭉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직선으로 나와요.
이제 소매 우란을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박아왔으면은, 소매를 달기 전에, 우선 정리를 싹 해줍니다. 소매를 달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몸판에다가 핀으로, 몸판에다가 먼저 핀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소매가 맞나 안 맞나. 앞판에 가서 소매 이동선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선. 여기다가 소매 재봉선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재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핀으로 한번 이렇게 찔러놓고요. 이쪽에 약간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소매상을 좁게, 소매 이동선을 앞쪽으로 좁고 이동선을 옮겼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곡선이 몸판 곡선하고 소매 암홀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파카링을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묻혀게 소매 파카링이 좀 많은데요. 이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을까요? 앞은 많이 남고 뒤쪽은 지금 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소매를 봤을 때 여기 일직선으로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은 여기가 오래요. 누굴지 않잖아요. 이거 파카링에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소매를 달 건데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일단 바늘을 꼽아놓고요. 핀판은 여유양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박은선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루발 끝으로 타고 가면 됩니다. 소매상이라고 얘기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가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여기는 좀 파카링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많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링이 많은데요. 이거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겹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지금 넣더라도 자연스럽게.
여기가 울면 안 되죠. 여기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감 잡았으니까 반대편은 바로 핀발이 안 하고 바로 나르겠습니다. 한쪽 달아봤으니까 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쪽 해본 감으로 그대로 한 겁니다. 똑같이. 여기는 앞판이니까 돌아가는 곡선이 자연스럽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절대 땡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들어가거나. 제가 아까 표시해둔 쪽 있었잖아요. 앞판하고 앞판 뒷판하고 이렇게 여기를 맞춰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딱 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크잖아요 지금. 왜냐면 다이어트가 늘어나서 그런데 쭉 당겨서 박다가요. 여기서 크면은 여기서 한번 접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박아도 됩니다. 이건 딱 맞춰봐야죠. 반대편이요. 제가 이 영상은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빼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다 접어서 넣어도 됩니다. 이제 밑단을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쉬다 보면서 이쪽을 다이치브 스테이지 낮은 데 싹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잡고 그대로 곡선을 잘 돌려줘야 됩니다. 조금만 곡선이 안 맞아도 나중에 다림질 할 때에 이 곡선이 안 돌아갑니다. 라운드가 여기 딱 왔죠?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이것을 당겨주고요. 당겨주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보자들은 좀 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무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좀 크네요. 반대편. 반대편은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그 허듯이 밑단을 허듯이 반대 방향으로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줘야 돼요. 이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야지 조금만 세게 박아서 틀어놓으면 나중에 다림질 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이것은 밀어 넣어주고요. 밑에 좀 당겨주고 이렇게. 이제 뒷판을 해야 되겠죠. 뒷판할 때는 여기서 이 선하고 맞춰야 되겠죠. 아까 접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접어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오라를 박을 때에 여기서는 오라를 접어줘요. 이렇게 약간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가다가 표시해진 데 있죠. 표시해진 데에서 그냥 오라만 박는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박음선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접고 우란을 접어주고 여기까지 옵니다. 표시해졌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 표시해놨잖아요 아까. 표시해놔도 되고 여기 표시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오늘은 반대로 밑에 진짜 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쭉 당겨서 하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당겨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매만 달면 되겠죠. 소매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면 소매가 지금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앞판끼리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잡아서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겨드랑이끼리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아까 이동선이 소매 이동선이 3분의 3 정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 지금 이제 뒤에 가서 버릇이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박아줍니다. 사이드, 앞판 이제 다 박아왔으니까 버릇이 하겠습니다.
이쪽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해서 맨 먼 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쭉 빠지잖아. 주머니가 안에서 덮치면 안 되니까요. 열어놓고 이제 고르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됩니다. 만져줘야 돌아가는 데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밑에 부분부터 딱 선을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만 박으면 되겠죠. 사이드만. 이제 옷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한번 다리만 주면 됩니다. 싹 완성했습니다. 다릴 때는 소매부터 이렇게 다리는데 우라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우라를 싹 빼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빼준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시작부터 밖에다가 걸쳐서 아예 자리를 잡아줍니다. 깨끗하죠? 여기가 눌리면 안 되겠죠.
드디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소매장, 어깨, 소매장, 품, 상동, 허리, 기장 전체적으로 다 줄였잖아요 지금. 근데 소매도 잘 떨어졌습니다. 아까 소매가 잘못 달려가지고 제가 소매산을 한 8분의 3 정도 뒤로 올렸어요.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떨어졌어요. 기판도, 사이드도 거의 잘 떨어졌습니다. 사이드도. 사이드 울면 안 되죠. 이렇게 질질거리는 거는. 잘 떨어졌습니다. 소매도 이 정도면 무슨 집에서 이 정도 얼마나 맞춤집보다 훨씬 더 잘 달았다고 봐야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하신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뭐 기술자분들은 혹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일을 배우신 분들, 조금 기능이 부족하신 분들, 예급이 안 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는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색다른 영상이 있으면은 색다르게 옷을 만든다든가 거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